속해서뉴스파이치의 시간입니다. 충북 지역 집중 호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소색이 11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수해 실종자는 11기준 9명으로 3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요. 현재 도내 수해 복구 상황과 수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파이치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우선 지난 2일부터 현재 집중 호우가 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서는 무려 아홉 명의 실종자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난 9일에 또 다른 실종자 한 명을 구조를 했다고요. 네, 단양군 어상천면 신곡리 이제 실종자가 저 일가족이었죠. 네. 모친 딸 예비 사이 네. 세명 중에 이제 한 명, 모친이 이제 발견됐고요. 어 그리고 지난 9일과 6일 각각 이제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 인근에서 이제 그 70대 여성이 발견됐고요. 단양군 단양읍 도전교 부분에서는 50대 남성이 이제 실종됐습니다. 숨지체 발견됐습니다. 네. 또 진천군 문백면 봉주교에서 실종자 60대 남성이 이제 지난 4일 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암천에서 어 이제 그 발견돼서 어 이제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 또 실종이 아닌 순환 사고로 이렇게 분류했던 계산군의 50대 남성은 지난 7일 재월리 이탄교 부근에서 수색 중인 소방 당국에서 또 이제 발견됐습니다. 네. 이번 폭우로 말씀하신 대 도내에서 일곱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네. 또 실종자 아홉 명중세 명이 이제 구조됐고요. 나머지 여섯 명은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네. 폭우로 인해서 무려 7명의 사망자 발생과 실종자 9명 중 현재 3명이 구조된 네네. 상황이고, 아직까지 6명이 현재 구조를 못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뭐 단서라든지 전혀 증오,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인 지금 거죠. 계속 비가 오고 있고요. 또 이제 계속 비가 오면서 물이 막 불어나면서 네. 유속이 빨라졌고, 또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수색 작업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제 충주시 산청면 명서리, 낚시터에서 한 명이 이제 그 실종자가 나왔었고요. 충주시 노음면 수룡리 한 명, 소태리 그 야동리에서 또한명 나왔습니다. 네. 또산천병명설리에서는소방관한 그 명이 어 실종됐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찾지 못하고 있고요. 네. 음성군 감곡면 오양리한 오향, 명, 단양군 어상천 면의 심곡리 아까 말씀드렸던 세명 가족 중에 한명 네. 진천군, 청천면, 거봉리, 합병등 이렇게 여섯 명입니다. 네. 현재까지 뭐 아홉 명의 실종자 중 아직도 여섯 명의 구조자, 실종자들을 또 구조해야 되는 상황에서, 십일인 어제, 이 장미 태풍, 탱프 네. 네, 장미의 북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을 다행히 또 생각보다 일찍 소멸됐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지 있 않습니까? 실종자 수색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니까, 네. 좀그 물은 뭐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 구 있고요. 네. 또 흙탕물이기 때문에 수색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많은 그런 인원을 동원해서 뭐 헬기까지 심지어 드론 다 동원해서 지금 투입해서 실종자들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어, 여의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일이,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충북 소방본부가 10일 오전 7시 현재 인력 535명, 드론 뭐 장비 108대 뭐 이런 것들을 뭐 가용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서 수,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빨 하루 빨리 6 명의 실종자 분들을 조금 더 찾아야 될 텐데 많이 죠 네, 또 무려 이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택과 뭐 농경지 피해도 상당한데요. 그렇습 주택이 침수하면서 도내에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해서 현재 또 피난처에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집으로 못 돌아간 이 이재민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의 상황 현재 어떤지요? 그렇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충북도민이 아직도 1,124명이 지금 어, 있습니다. 네. 뭐 학교나 임시 대피 대피소에서 이렇게 이제 기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어, 10일 기준으로 해서 825가구에 1,532명의 이재민이 이제 발생을 해서요. 일시 대피자가 발생을 해서 전달보다 네. 350가구 530. 네 명이 늘어났습니다. 아,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아, 금강수계 용담땡 방류로 인해서 네. 하류 지역인 영동과 옥천 지역에 18개 마을 주민 592명이 긴급 대피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들 가운데 490명만이 지금 기가를 한 상태입니다. 옹구복구동으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네. 189 가구의 409명은 뭐 기가했습니다만 네. 636가구, 1,124명은 여전히 임시 그 거주시설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집에 돌아가지 못한 충북도민이 아직도 1,123명에 이른다고 하니 참 상당한 수치인데 뭐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이재민들 집에... 수도꼭지가 또 수도 공급이 또 망가졌기 때문에 굉장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수해 피해 복구 상황 무엇보다 시급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수해 복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화 복구가 뭐 더디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비는 계속 오고요. 네. 어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장비나 인력이 뭐태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좀 자원봉사를 좀 해주십사고 하 이렇게 네. 호소까지 하고 있는데요. 11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시설물 피해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1,445곳입니다. 사유시설은 뭐 1,39곳이고요. 네. 농지용지 피해 면적만도 2,800 51헥타입니다. 상당히 많죠. 이전 공공시설은 뭐 1093곳이고요. 네. 사유시설은뭐 630곳에 대한 온급 복구를 뭐 임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뭐 하천과 그 도로 철도, 상하수도, 공공시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지금 충주에서 제천 간이 열차 운행이 중단돼 있는데요. 네. 9월 아마 말은 돼야 복구가 가능하다. 음.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도로공사 얘기, 예, 예측하고 있는데 이렇듯 네. 지금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작업은 더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이재민 대피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민들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지만 뭐 이제 그어 집수, 뭐 집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재도구도 뭐 씻어내고 이런 그렇죠. 작업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11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대피소에 기구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복구작업은 더딘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또 태풍 장미가 북상을 한다고 해서 더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이재민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렇대도 또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수해로 인해서 뭐이 주택과 도로 등침수 피해가 큰 상황인데 산사태 피해로 인해서 뭐 납골당이나 묘지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유난히 네.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태양광 뭐 때문이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우리 사이에서 뭐 어, 거, 집을 짓느라고 뭐 절개면을 많이 만들어낸 네.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되 특히 이제 충북 제천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최고, 지난 1일 뭐 최고 618mm 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어, 그, 이때, 이제 198건의 크고 작은 산세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세타의 이제 발생 지점에 있던 묘지 같은 경우는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후손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요. 네. 많은 비의 임야 집안이 이제 약화됐기 때문에, 아, 말씀드린 장미, 그, 북산까지 이렇게 그 예측이 돼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다행히, 아, 어, 이제 그 10일 오후 5시 소멸돼서, 네. 어, 뭐 천만 다행입니다만은, 그 묘지 뭐 유실, 훼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일단 복구 작업할 때 네. 어 사실 그그 그 어떤 그 후손들이 자력으로 뭐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뭐 주택과 뭐 이렇게 이제 그 건물, 공장, 농경지 뭐 이런 축사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그어그붕괴되거나침수되거나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은 수혜가 집게되면 어 일정 부분 뭐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이 됩니다. 음, 그렇군요. 현재 뭐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크게 훼손됐다고 하니까 또 관련 유족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상실이 크실지도 예감이 안 되는데 수해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 충북 도내에 추산되는 피해액이 도대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1,300억 원으로 이렇게 그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은 뭐 임시적으로 집계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아, 11 충북도가 이제 집계한 걸 보면은 이날 오직0시 기준으로 돈의 집중 후 피해액은 뭐 1,327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지역별로 단양이 396억 원을 가장 많습니다. 단양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가지고 음. 어, 이시용 지사가 추가로 뭐 진천하고 같이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제천은 337억 원, 충주가 277억 원, 음성 215억 원, 진천이 뭐80 이억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현재 단양, 제천, 충주, 음성, 진천 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를 해 주셨는데 정부가 지난 7일 이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 도움을 주겠다라고 선포한 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재 특별 재난 구역으로 해당되는 지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충북도는 당초에 그 충주 제천 음성 네. 제천 단양 등 다섯 개 시군을 뭐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정을 네. 해주십사하고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일 단양과 진천을 제외한 충주 제천 음성 경기, 강원천원, 일곱 개 지자체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이렇게 정을 전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7일 충주와 제천 음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했는데 이 지역에는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분담 그 액의 일부를 네. 국비로 이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소요되는 예상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현재 네.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돈의 수혜 피해 방금 또 설명해 주셨다시피 단양군이 굉장히 현재 피해가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제외가 됐다는 건 현재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 현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 기준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의 그 (2.5배) 네. 초과한 피해가 이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뭐 특별 재난 그 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산정에는 뭐 도로 재방 공공시설 주택 하우스 축사 뭐 이런 것들이 뭐 사회시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또 논밭은 그 유실되거나 네. 매몰될 경우에만 뭐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전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저 중앙 이제 그피 합동조사반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정밀조사 이후에 이제 특별 재난 그 지역으로 선포 여부 결정되는데 이번에는 과거에 비해서 신속하게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양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대처 못한 부분이 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어 이제 추가로 지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다음에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때어뭐 단양 뭐 단양 네. 뭐 지역은 반드시 먼저 반영될 것을 보이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이제 건보료 건강보험료죠, 네. 또는 전기료, 통신 요금, 음. 뭐 이제 도시 가스 요금 뭐 지역 난방 조금 병력 통원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을 이런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현재 진천은 81억 원의 피해 규모, 또 단양군은 396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단양은 제외되고 진천은 포함된 거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진천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진천. 네. 그러니까 지금 차기에 충북도가 진천하고 단양을 어 저기 특별 재난지원 지역으로 첨표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네, 단양군의회도 먼저 네. 그 단양군 지역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면서 네. 어, 정부에 강력히 이제 그 어, 추가 선포 지역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군의회는 건의를 해서. 군과 이천, 인접한 충주나 제천, 이런 지역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됐지만, 네. 다당은 뭐 지정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음. 주장을 했고요. 네. 어, 그래서 그 3만 군민과 10만의 출향인은 뭐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음. 아, 뭐, 조기에 그, 어, 그 특별재난 그 지역을 선포를 해서 지방재정이 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눈덩이로 이렇게 좀 피해가 큰데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단양과 진천 지역도 정부의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충북 진천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진 못했지만 최근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들여서 새권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업이 추진됩니까? 네. 그 진천군이 이제 그 18억 원이라도 아주 기중한 돈이죠. 네. 그~ 이런 어~ 특별교부세를 이제 그~ 확보를 해가지고요 초평면 오감리 마두마을 네.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 (7억 원과)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충축비 (8억 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공공, 공동, 이용, 사업비, 3억 원대, 모두 이제 그 18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그, 뭐,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낡은 소구량 두 곳을 뭐, 재가설 하거나, 또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 정책사업,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 사업 추진에, 이 이런, 그, 재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탄력을 좀 받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목 제천시가 이 주택과 농업 분야 집중호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이 전해주시죠? 네. 지금 사실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현장 실사도 해야 되고 실제 돈을 받아가지고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 그 그렇죠. 어,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그 지난 1일뭐 (618미들이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그런 피해를 봤거든요 네. 주택만 파손된 게4 2 3채니까요 네. 어, 가축 폐사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농경지 침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우선 돈이 있어야 제뭐 예를 들어서 빨리 이제 수혜도 복구도 작업도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사유 재산 그 피해지원금 선지급해서 음. 수혜민들에게 좀 신호를 실어주자. 어저그 제천 이상천 시장이 지시를 내려서 시 자체 예비비로 신속하게 수요 수의 이제 지원금 을 지키려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이런 판단을 잘 내린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 네. 그렇다면 지원 금액과도 시기는 언제쯤인지도 추가로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뭐이 파손이나 침수 피해를 본그어 이제 아마 아무래도 이제 그 주민들한테 이달 말까지. 아마 지급하겠다. 이런 아. 어그발 빠른 대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피해를 본수 수재비는 뭐 전파 유실된 경우는 1,300만 원, 반파는 650만 원, 침수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도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 다행인데요.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채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태풍 소식에 또 이재민 뿐 아니라 도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또 그래도 태풍 장미가 일찍이 또 소멸이 됐다고 하니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11일 오늘까지는 아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하니까요. 각종 침수 피해에 또 철저한 대비와 함께 현재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수색 대원들은 안전에 무엇보다 유의하시면서 소색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 스파이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